아, 이렇게 키우기 쉬운 줄 알면 비싸게 돈 내고 못사 먹어요. 한여름에 이렇게 무성합니다. 정말 무성하게 잘 자라죠? 농약도 필요 없고 잡초보다 더잘 자랍니다. 봄에 땅 파고 씨를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봄에 번거롭지 않고 힘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봄이 되면 저절로 올라오고 여름이면 이렇게 잘 자랍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10년 이상을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캐텃밭을 가꾸는 불꿀TV입니다. 마트에서 사면 비싼데 기르기 쉬운 나물 8가지를 소개합니다. 가격은 주로 100g에 2,500원 정도 합니다. 기르기 쉬운 기준은 잡초보다 더잘 자라고 또한번 심으면 10년 이상 계속 수확할 수 있고 또 병충해에 강해서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스파라거스인데요. 아, 이곳에 심었습니다. 저희 집 텃밭인데요. 가격은 인터넷 가격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운반비 포함해서 수입산은 100g에 보통 1,2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국내산은 지금 100g에 약 2,500원 정도 합니다. 4월 12일 기준입니다. 4년 동안 농약 치지 않았어도 잘 컸고요. 잡초보다 키가 커서 굉장히 잡초보다 우월합니다. 1년에 두번 정도 옆에 올라오는 잡초를 손으로 제거해 줬고요. 그리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번식은 조금씩 포기 나눔으로 번져 갑니다. 수확은 첫 해는 못했고 2년 차부터 했는데 본격적으로는 한 3년 차 되니까 굵은 아스파라거스가 올라오더라고요. 1년만 잘 키우면 다음 해부터는 4월에 이렇게 예쁘게 올라옵니다. 10년 이상 계속 수확할 수 있습니다. 적극 권장하는 채소입니다. 둘째로는 눈계승마입니다. 눈계승마 가격은 인터넷 가격 운반비 포함해서 저 100g에 한 1,600원 정도 합니다. 이제는 전국으로 쭉 퍼져서요. 예, 재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죠. 눈계승마도 농약을 치지 않아도 잘 컸고요. 잡초보다 우월합니다. 1년에 두번 정도 잡초를 손으로 제거해 줬고요. 번식은 옆으로 조금씩 포기 나눔으로 번져 갑니다. 1년만 잘 키우면 다음 해부터는 4월에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는데요. 10년 이상 이것도 계속해서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계승마는 이곳에서 이렇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땅두릅입니다. 자, 땅두릅은 100g에 약 2,500원 정도 합니다. 땅두릅도 농약을 치지 않아도 잘 컸고요. 잡초보다 우월합니다. 큰 곳은 사람 키만큼 자랍니다. 그리고 옆에 대추나무 옆에 심었는데 대추나무가 피해를 입을 정도입니다. 1년에 두번 정도 옆에 올라오는 잡초를 어렸을 때 제거해 줬고요. 번식은 옆으로 조금씩 새눈이 올라오면서 번져 갑니다. 1년만 잘 키우면 다음 해부터는 4월에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참두릅입니다. 100g에 한 2,500원 정도 하고요. 두릅도 농약 치지 않아도 잘 컸고요. 나무이기 때문에 뭐 잡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죠. 번식은 뿌리로도 하고 삽목도 잘 됩니다. 정말 식감 좋고 봄에 최고의 밥 반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섯째로는 울릉도 나물인데요. 부지깽이 나물이라고도 합니다. 100g에 약 2,000원 정도 하고요. 농약 치지 않아도 잘 컸고요. 잡초보다 이것도 우월합니다. 아주 번식력이 강합니다. 누운 줄기로도 번식하고 씨앗으로도 번식하는데 가을에 꽃이 예쁩니다. 이 꽃이가 날리면서 여기저기서 막 올라옵니다. 울릉도 나물은 꽃도 보기 좋아서 봄에 나물 먹고 가을에 꽃 보고 일거양득이죠. 지난해 한번 정도 잡초를 뽑아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1년만 잘 키우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번식을 잘해서 온갖 곳에서 나물들이 올라옵니다. 정말 번식력이 좋습니다. 오히려 잡초들이 울릉도 나물에 밀려날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야, 이런 곳에도 지금 씨앗으로 번식을 해서 나고 있고요. 당귀. 이 당귀밭에도 지금 막 그냥 번식을 해서 이게 여기 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번식해서 막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밭 가장자리, 하우스 가장자리. 그 다음에 여긴 포도나무 넝쿨인데요. 이런 곳에도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라고 있죠. 여기저기 지금 막 올라옵니다.
여섯 번째는 곤드레 나물입니다. 아, 국내산 데친 것이 약 100g에 1,100원 정도 하고요. 아직 자연산은 시장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곤드레도 농약 치지 않아도 잘 컸고요. 번식력이 강합니다. 주로 씨앗으로 번식하는데요. 씨앗이 번져서 이것도 이곳저곳에서 막 올라옵니다. 자, 방그늘을 좋아하죠? 예, 이 곤드레 나무는 고려 엉겅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난해 한번 정도 주위에 올라오는 잡초를 뽑아줬던 기억이 있고요. 아, 근데 오히려 다른 작물에 피해를 주는 정도이니까 이게 잡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아, 일곱 번째로는 명이나물인데요. 산마늘이라고도 하죠. 100g에 1,500원입니다. 농약 치지 않아도 잘 컸고요. 이제는 여러 곳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죠. 번식력이 아주 강합니다. 주로 씨앗으로 포기나무로 번식하는데, 씨앗으로도 번식합니다. 명이나물은 방그늘을 좋아합니다. 지난해 옆에 오는 민들레 같은 그런 잡초를 한두 번 정도 뽑아준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부추인데요. 자, 이 부추는 산부추가 있고 그냥 부추가 있는데 특히 부추 중에서는 노지 햇초벌 부추가 약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죠. 그 노지 햇초벌 부추는 100g에 약 1,800원 정도 합니다. 일반 부추는 이 가격의 한 절반 정도도 안 하죠. 자, 농약 치지 않아도 정말 잘 크고요. 여름에는 충해 피해를 뭐 가끔은 볼수 있는데 그때 잠시 먹지 않고 기다려주면 다시 또 회복합니다. 4월에서 10월까지 계속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텃밭 효자 상품입니다. 아주 번식력이 강해요. 주로 포기로 번식하는데 씨앗으로도 번식을 잘합니다. 꽃도 예뻐서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채소입니다. 지난해 잡초를 두번 정도 뽑아주었습니다. 자, 이 부추도 심은 지 지금 4년째인데 노지 햇부추가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4년째 한 곳에서 계속 이렇게 크고 있죠. 이파리가 노지 첫 부추는 이렇게 굵습니다. 아주 굉장히 실하죠. 오, 나물 많이 땄네. 네, 능계승마, 네, 능계승마, 땅두룩, 부추, 자, 부추입니다. 자, 요건 그냥 부추고, 요건 산부추고, 아래 색이 달라요. 부추는 약간 보라색이 있지만, 산부추는 아주, 그냥 연한 녹색입니다. 연두색, 색이 다르죠. 밑동 부분이. 자, 근데 부추 잎이, 지금 봄에 부추는 굉장히 좋다고 하죠. 손가락 굵기보다는 얇긴 하지만 거의 손가락 굵기하고 비슷합니다. 이 정도로 잎이 넓고 좋습니다. 한 상자 가득, 부지깽이 나물, 울릉도 나물입니다. 오늘 수확한 나물류들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거는 원추리 나물. 이렇게 오늘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원추리는 데쳐서 찬물에 하루 정도 두었다가 먹으면 좋습니다. 능계승마도 하루 정도 살짝 데쳐서 하루 정도 찬물에 담궜다가 먹으면 좋아요. 대부분 나물들은 다 독성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제 충분히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건데 봄엔 또 나물류들을 한꺼번에 많이 먹기 때문에 나물들을 안전하게 많이 먹으려면 약간의 독성이 있는 것들은 살짝 데쳐서 찬물에 하루나 이틀 정도 두었다가 먹으면 좋습니다. 자, 요것은 나물밭인데요. 꽃이 활짝 폈고요. 그 다음에 능계승마, 체리나무 아래에 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초, 신선초입니다. 그리고 옆은 땅두룩, 땅두룩이고요. 자, 여기는 지금 대추나무 아래 땅두릅을 키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엄청나게 많은 이런 것들은 지금 울릉도 나물입니다. 울릉도 나물, 부지깽이 나물이라고 하죠. 부지깽이 나물이 한가득 차 있고요.